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소가 나오지 않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을 켰을 때 유량 표시계 속 구슬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유량 표시계의 버튼이 최저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산소 유량이 가장 낮게 맞춰져 있을 경우 오류 코드가 LCD 창에 뜸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버튼을 돌려 산소 유량을 조정하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을 위해 산소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가스 물통을 연결했음에도 산소가 나오지 않을 경우 물통 뚜껑이 제대로 닫혔는지 혹은 금간 곳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 물통에 연결줄을 연결한 뒤 산소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산소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가스 물통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경우는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으므로 다시 한 번 더 위치를 잘 맞추어 닫아줍니다. 뚜껑의 연결구를 막고 떼며 산소 유량계 속 구슬이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가스 물통의 경우 대다수는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산소줄이 꼬이거나 눌렸을 경우 도중에 산소가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꼬인 연결줄을 풀며 바람이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연결줄이나 캐뉼라의 경우 소모품이기에 손쉽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물질이 열 배출구 및 공기 배출구를 막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산소 발생기마다 열 배출구 및 공기 배출구의 위치가 다릅니다. 에어로플러스 E5의 경우 기기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막는 이물질은 없는지 혹은 주변에 물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있을 경우 기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제거해 주세요. 산소 발생기를 멀티탭에 연결할 경우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벽의 플러그에 그대로 연결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